23. 돌리가 막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안나가 잠 옷 차림으로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 그날 내내 안나는 몇 번이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매번 몇 마디 말을 꺼냈다가 이야기를 중단해버렸다.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걸 이야기하기로 해요.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이 참 많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제 그들은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안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돌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간직해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들을 기억 속에서 하나하나 뒤적여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에게는 이미 전부 말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키티는 어때요? 그녀는 무겁게 탄식을 하며 죄를 지은 듯한 표정으로 돌리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줘요, 돌리. 키티가 나에게 화내고 있죠? 화를 내다니요? 아니에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날 증오하죠? 경멸하죠? 오,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일은 용서받지 못해요. 네, 그렇죠. 안나는 고개를 돌려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대체 잘못이라는 게 뭐죠? 과연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스티브의 아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당신이 내게 말할 것이. 네, 그래요. 하지만 아직 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행복한가요? 사람들 말로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더군요. 훌륭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몰라요. 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뻐요. 훌륭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녀는 말을 되풀이했다. 돌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요. 난 당신과 기나긴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돌리는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그를 백작이나 알렉사이 키릴리치라고 부르는 것이 그녀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알렉세이와 이야기했죠? 안나가 말했다. 나도 당신이 그랬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나에 대해, 나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갑자기 물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래도 말해줘요. 당신은 내 생활을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이 이곳을 방문한 여름에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초봄에 이곳으로 와서 완전히 우리끼리만 지냈어요. 앞으로도 우리끼리만 살겠죠?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걸 상상해 봐요. 혼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면 그 일이 빈번하게 반복되리라는 것을. 그가 시간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리 옆에 다가앉으며 말했다. 물론 그녀는 반박하려고 하는 돌리를 가로막았다. 물론 나는 억지로 그를 붙잡아둘 수 없어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경마가 있어요. 그의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그도 갈 거예요. 난 무척 기뻐요. 하지만 날 생각해 봐요. 내 처지를 상상해 보라고요. 아, 무엇하러 이런 얘기를 한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가 당신에게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던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거의 대변인이 된 것이 마음 편해요. 그의 이야기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당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의 처지를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가능하다면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이혼하라는 건가요? 안나가 말했다. 당신도 알죠? 페테르부르크에서 날 만나러 와준 유일한 여자가 데시 크베르스카야라는 건 말이에요. 당신도 그녀를 알죠? 사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여자예요. 그녀는 너무나 추잡한 방법으로 남편을 속이며 투시케비치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내게 말하길 내 처지가 합법적이지 못한 동안에는 날 아는 척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말아요. 난 당신을 알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 하지만 난 나도 모르게 떠올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그녀가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당신 때문에 그리고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고결한 이기주의예요. 그는 우선 자신의 딸을 합법적인 자식으로 만들고 당신의 남편이 되어 당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싶어 해요. 도대체 어떤 아내가, 어떤 노예가 이런 처지에 있는 나만큼이나 노예살이를 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녀가 침울한 모습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무엇보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는 당신이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그리고 지극히 합법적인 것을 원해요. 그는 당신 내 아이들이 성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어떤 아이들이요? 안나는 돌리를 쳐다보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니와 앞으로 태어날 그 문제라면 그도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난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을 테니까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갖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안나는 몹시 흥분해 있었지만 돌리의 얼굴에 떠오른 호기심과 놀람과 두려움의 순박한 표정을 알아채고는 빙긋 웃었다. 내가 병을 앓은 후 의사가 말하길 그럴 수가. 돌리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 결과와 결론이 너무나 엄청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것에 대해 아주 많이 숙고해야 하는 그런 발견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가 예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가정들, 즉 아이를 하나나 둘만 둔 가정에 대해 느닷없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 그 발견은 그녀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의견과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놀란 채 안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이곳에 오는 도중에 공상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몸서리가 쳐졌다. 그녀는 이것이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간단한 해결이라고 느꼈다. 그건 비도덕적인 게 아닐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다. 왜요? 생각해봐요. 난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즉, 임신한 몸이 되든가, 즉, 병을 앓든가, 아니면 다른 것, 내 남편의 동료가 되든가 해야 돼요. 남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안나는 일부러 천박하고 경박한 말투로 말했다. 아, 네, 그렇죠.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녀 자신도 증개한 적 있는 바로 그 주장에 귀를 기울였으나, 더 이상 그 속에서 예전의 확신을 찾을 수 없었다. 당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나는 마치 돌리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듯 이렇게 말했다. 아직 의심의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게는 이해해줘요. 난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가 내게 사랑을 느끼는 한 그는 날 사랑하겠죠. 그런데 무슨 수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사랑을 붙잡아 둘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으로요? 그녀는 하얀 두 팔을 배 앞으로 뻗었다. 흥분의 순간에 흔히 그렇듯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머릿속에서 생각과 기억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맴돌았다. 난 그녀는 생각했다. 스티바를 매혹시키지 못했어. 그는 다른 여자를 찾아 나를 떠났지. 그가 나를 배신하고 얻은 첫 번째 여자는 늘 아름답고 명랑했지만 그것으로는 그를 잡아두지 못했어. 그는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했지. 그런데 과연 안나가 이런 것으로 브론스키 백작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붙잡아 둘수 있을까? 만약 그가 그런 것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훨씬 더 매혹적이고 화사한 몸치장과 몸가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안나의 손이 아무리 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녀의 풍만한 몸매와 검은 머리카락에 쌓인 그녀의 발그레한 얼굴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는 훨씬 더 멋진 여자를 찾아낼 거야. 나의 혐오스럽고 애처롭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그런 여자들을 추구하고 찾아낸 것처럼. 돌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안나는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는 그 한숨을 눈치챘으나 계속 말을 했다. 그녀는 더 많은 논쟁거리를 갖고 있었고 그것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을 만큼 매우 설득력 있는 것들이었다. 당신은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내 처지를 잊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바랄 수 있겠어요? 난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두렵지 않아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요. 남의 성을 갖게 될 불쌍한 아이들, 자신의 출생 그 자체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신의 출생을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려요. 그래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안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 사용했던 논거들을 끝까지 말하고 싶어 했다. 만약 내가 불행한 아이들을 낳지 않는데 이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하러 나에게 이승이 주어졌겠어요? 그녀는 돌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대답을 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그 불행한 아이들 앞에서 난늘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 아이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애들은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 애들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나만의 책임이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나 자신이 끌어낸 논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그 논거들을 듣고 있자니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 앞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자 문득 그녀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경우든 그녀의 사랑하는 그리샤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 더 좋을 수도 있었을까? 그러자 그녀는 그 생각이 너무도 야만스럽고 기이하게 느껴져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도는 그 미치광이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난잘 모르지만 그건 좋지 않아요. 그녀는 얼굴에 불쾌한 표정을 떠올리며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당신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 게다가 안나는 자신의 풍부한 논거와 돌리의 빈약한 논거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듯 이렇게 덧붙였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요.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이지만 나에게는 내가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큰 차이예요. 당신은 이해하죠. 내가 이런 처지에서 그런 걸 바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그들 사이에 서로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고 아예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문제들이 존재할 만큼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진 것을 깨달았다. 24. 그렇다면 당신은 가능한 한 더욱더 자신의 처지를 안정시켜야 해요. 돌리가 말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면요. 안나는 갑자기 전혀 다른 나지막한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사람들 말로는 당신 남편이 동의했다고 하던데. 돌리,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만해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안나의 얼굴에서 고통을 눈치채고 황급히 이렇게 말했다. 난 그저 당신이 너무 어둡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난 정말 즐겁고 만족스러워요. 당신도 봤잖아요? 내가 남자들의 열정을 자극하는 걸요? 베슬롭스키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난 베슬롭스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라는 화제를 바꾸려고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알렉세이를 유쾌하게 자극할 뿐그 이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린애 같아서 완전히 내 손바닥 위에 있는 걸요. 당신도 알아차렸겠지만 난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루고 있죠. 그는 당신 아들 그리샤와 똑같아요, 돌리. 그녀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다. 당신은 내가 어둡게 생각한다고 했죠?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너무 끔찍해요. 나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요. 아니요,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가능한 무엇든지 해야 해요. 하지만 뭘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알렉세이와 결혼하라고 하지만 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일어나 가슴을 똑바로 펴고 무겁게 탄식하더니 특유의 가벼운 걸음걸이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으며 이따금 멈춰서곤 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단한 시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 문제를 생각하면 미칠 것 같거든요. 미칠 것 같아서. 그녀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 문제를 생각할 때면 난 이미 모르핀 없이는 잠을 이루지도 못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이제 차분하게 얘기해 봐요.
사람들은 내게 이혼하라고 말하죠. 첫째, 그는 나와 이혼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지금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부인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의자 위에서 몸을 곧게 편채 괴로우면서도 공감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계속 돌리며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안나를 눈으로 쫓았다. 시도는 해봐야죠. 그녀가 나직히 말했다. 시도한다고 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분명 수천 번 거듭 생각하며 거의 외우다시피 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여전히 인정하는 내가, 물론 난 그를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굴욕을 감수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난 모욕적인 답장을 받든가 동의를 얻겠죠? 좋아요. 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요. 안나는 그때 방의 저쪽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 창의 커튼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내가 동의를 얻고 나면, 내 아들은요? 그들은 내게 아이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 애는 내가 버린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를 멸시하며 자라겠죠. 이해해 줘요. 난 그 두 존재를, 세료자와 알렉세이를 똑같이, 하지만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나와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돌리 앞에 섰다. 하얀 실내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크고 펑퍼짐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촉촉하게 빛나는 두 눈을 짓뜨고서 작고 마른 기운 잠옷과 나이트캡 속에서 가련하게 보이는 흥분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돌리를 바라보았다. 난 오직 이 두 존재만을 사랑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요. 난 그들을 결합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만약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겠죠? 그래서 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날 비난하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아줘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으로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돌리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러고는 죄를 지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날 경멸하지 말아요. 난 경멸받을 가치도 없어요. 난 그야말로 불행해요. 만약 누군가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돌리고 울기 시작했다. 홀로 남겨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안나와 이야기하는 동안 진심으로 안나를 불쌍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안나에 대한 생각에 몰입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집과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그녀가 전에는 몰랐던 어떤 새롭고 특별한 매력과 함께, 어떤 새로운 광채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이 세계가 이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그녀는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그 세계를 벗어난 곳에서는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내일 꼭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안나는 유리잔을 꺼내어 그 속에 약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 약의 주성분은 모르핀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신 후 진정을 되찾은 모습으로 잠시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침실에 들어갔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갈 때 브론스키는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는 안나가 돌리의 방에 그토록 오래 머물면서 그녀와 틀림없이 나누었을 대화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흥분과 억제가 뒤섞인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그녀의 표정에서 그는 그에게 익숙한, 그렇지만 여전히 그를 매혹하는 아름다움과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자각과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녀의 욕망 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물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무언가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당신이 돌리를 좋아해줘서 기뻐요. 돌리를 좋아하는 건 맞죠? 그럼 난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녀는 정말 착한 여자야. 하지만 지나치게 산문적인 것 같아. 그래도 그녀가 온 것이 무척 기뻐. 그는 안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을 다르게 이해하고 그를 향해 쌩긋 웃었다. 이튿날 아침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주인 부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떠날 채비를 했다. 낡은 카프탄을 입고 어딘지 모르게
우편 배달부 같은 모자를 쓴 레빈의 마부는 우울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으로 색깔이 제각각인 말들과 판자를 듣댄 흙바퀴 달린 콜야스카를 몰면서 모래를 깐 마차 승강장으로 들었었다. 바르바라 공작 영예와 남자들과의 작별 인사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로서는 불쾌한 일이었다. 하루를 보내고 난후 그녀도 주인들도 그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함께 있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오직 안나만이 슬퍼했다. 그녀는 돌리가 떠나면 이 만남에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감정을 이제 그 누구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이라는 것, 지금 영위하는 생활 속에서는 그 부분이 빠른 속도로 잡초의 뒤덮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들판으로 나온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즐거운 기쁨을 맛보았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브론스키의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바로 그때 마부 필리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자인 것 같긴 한데 말들에게 귀리를 겨우 3푸드만 주더군요. 말들은 닭이 울기도 전에 바닥이 보이도록 깨끗이 먹어 치웠었죠. 3푸드가 뭡니까? 그건 입가심밖에 안 돼요. 요즘 여인숙에서는 귀리를 45코페이카에 팔아요. 우리 집은 손님들의 말에게 먹을 수 있는 만큼 양껏 주죠. 인색한 주인이야. 사모니 맞장구를 쳤다. 그럼 그 집의 말들은 마음에 들던가? 돌리가 물었다. 말은 뭐, 먹이가 좋던데요? 그런데 저는 어쩐 일인지 몹시 지루했습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마님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잘생기고 선량한 얼굴을 그녀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저녁까지는 도착하겠나? 도착하도록 해야죠. 집에 도착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모두 아주 건강하고 유난히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며 생기 넘친 모습으로 자신의 여행에 대해 얼마나 훌륭한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 브론스키가의 생활에 깃든 화려함과 멋진 취향에 대해 그들의 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에 대한 험담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안나와 브론스키가 얼마나 친절하고 감동적인 사람들인지 이해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해요. 난 이제야 그를 더잘 알게 됐어요. 지금 그녀는 그곳에서 겪은 막연한 불만과 거북함을 잊은 채 진심을 다해 말하고 있었다. 25. 브론스키와 안나는 여전히 이혼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여름 한철과 가을의 일부를 시골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결정이 이미 서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기들만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특히 가을이라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 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생활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풍족하고 건강하고 아이도 있고 더욱이 두 사람에게는 일이 있었다. 안나는 손님이 없어도 여전히 자신에게 관심을 쏟았고 소설이든 진지한 책이든 유행하는 책들을 아주 많이 읽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독하는 외국 신문과 잡지에서 찬사와 함께 언급된 책들을 모두 주문했고, 고독 속에서만 찾아오는 집중력으로 그것들을 읽었다. 게다가 그녀는 책과 특별한 잡지를 통해 브론스키가 관심을 느끼는 모든 분야를 공부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농업, 건축학, 심지어 가끔은 종마와 스포츠에 관련된 질문을 갖고 그녀를 직접 찾곤 했다. 그는 그녀의 지식과 기억에 깜짝 놀라 처음에는 의심을 품고 확인해 보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책에서 그가 물은 것을 찾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병원을 설립하는 일도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저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직접 만들고 고안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된 걱정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 즉 자신이 브론스키에게 어느 정도 소중한지, 자신이 그가 포기한 것들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을지였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그 갈망, 즉 그에게 사랑받고자 할뿐 아니라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존중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가 그를 사랑의 올가미로 얽매려 애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올가미에 얽매인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그는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싶다기보다 그것이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는지 아닌지 더욱더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만약 점점 더 강해져가는 이런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더라면 모임이나 경주를 위해 도시로 가야 할 때마다 법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이 없었더라면 브론스키는 자신의 생활에 충분한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그가 택한 역할, 러시아 귀족의 획을 이루는 부유한 지주의 역할은 그의 취향에 아주 잘 맞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반년을 보낸 지금은 그에게 점점 더 커져가는 만족을 주었다. 게다가 점점 더 그를 사로잡으며 끌어들인 그 일은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병원과 기계들과 스위스에서 들여온 암소들과 그 밖의 많은 것들에 들인 어마어마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늘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수입, 목재와 곡물과 양털의 판매, 토지의 임대 같은 문제를 다투는 자리에서 브론스키는 부싯돌같이 완고했으며 자신이 정한 가격을 고수할 줄 알았다. 대규모 농업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영지에서든 저 영지에서든 브론스키는 가장 단순하고 위험이 적은 방법을 고수했다. 그리고 집안의 사소한 문제에서는 지극히 검소하고 신중했다. 약삭 바르고 교활한 독일인은 그에게 구매를 부추기면서 처음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똑같은 것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그 즉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매번 견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집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것저것 자세히 물으면서 그가 주문하거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직 러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최신식일 때만 그 여긴에 동의했다. 그 밖에도 그는 여분의 돈이 있을 때만 큰 지출을 결심했고 그 지출을 할 때에도 세세한 것까지 참견하며 자신의 돈에 대한 대가로 최고의 것을 고집했다. 따라서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그는 재산을 낭비한 게 아니라 늘린 것이 분명했다. 10월에 카신현에서는 귀족 선거가 있었다. 카신현에는 브론스키와 스비아시스키와 코즈니 셰프와 오블론스키의 영지가 있었고 레빈의 영지도 약간 있었다. 이번 선거는 참가자들을 비롯한 여러 상황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선거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쑥덕거리며 준비를 해나갔다. 모스크바 사람들, 페테르부르크 사람들, 외국 거주자들 등 한 번도 선거에 참석한 적 없는 사람들까지 그 선거에 모여들었다. 브론스키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비아시스키에게 자신도 선거에 참석하겠노라고 약속해 두었다. 선거를 앞둔 어느 날, 보즈드 비젠스코에를 종종 방문하던 스비아시스키가 브론스키를 찾아왔다. 그 전날, 브론스키와 안나는 이 예정된 여행 때문에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 마침 시골에서 가장 힘겹고 지루한 가을이었기 때문에 브론스키는 싸울 태세를 하고 지금껏 안나와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딱딱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여행을 알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나는 그 소식을 매우 침착하게 받아들이며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을 뿐이었다. 그는 그 침착함을 이해할 수 없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에 쌩긋 웃어보였다. 그는 자신의 안으로 침잠하는 그녀의 이러한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만 나타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소란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 즉 그녀의 분별력을 믿는 척했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당신이 지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러게요. 안나는 말했다. 어제 고티에에서, 고티에는 쿠즈네츠키 다리 부근에 있던 실제 서점으로 서점의 주인이 고티에였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고티에에서 책 상자를 받았어요. 아니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안나가 그 말투를 취하려 하는군. 그 편이 낫겠지. 그는 생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래야 그녀에게 솔직한 해명을 요구하지 못한 채 그는 선거에 참석하러 떠났다. 그들이 관계를 맺은 이래로 그와 그녀가 서로의 의사를 완전히 밝히지 않은 채 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것에 불안해했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뭔가 모호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있겠지. 하지만 그녀도 익숙해질 거야. 어쨌든 그녀에게 무엇든지 내어줄 수 있지만 나의 남자로서의 독립만은 줄 수 없어. 그는 생각했다.
26. 9월에 레비는 키트의 분만을 위해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미 모스크바에서 꼬박 한 달 동안 일 없이 지내고 있었다. 마침 그때 카신현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고 다가올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선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셀레네제프 현의 투표권을 가진 동생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했다. 그것 말고도 레비는 외국에서는 누이에게 대단히 중요한 후견과 보상 문제로 카신현에 볼 일이 있었다. 레비는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모스크바에서 지루해하는 것을 보고 선거에 가보라고 권하던 키티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를 위하여 80루블이나 하는 귀족 제복을 주문했다. 그리하여 제복값으로 지불한 그 80루블이 레빈을 선거에 참석하도록 부추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는 카신으로 떠났다. 레빈이 카신에 온 지 벌써 엿새째가 되었다. 그는 매일 회의에 참석했고 누이의 일로 분주했다. 그러나 누이의 일은 여전히 잘 풀리지 않았다. 귀족 회장들이 다들 선거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후견에 관한 지극히 간단한 용무조차 해결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일, 즉 돈을 받는 일도 똑같이 난관에 부딪혔다. 금지령 해제를 위한 오랜 수고 끝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람 좋은 공정인도 수표를 발행해 줄수 없었다. 왜냐하면 의장의 서명이 필요한데 의장이 업무 인계도 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부산스러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 청혼자의 불쾌한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 사람을 돕지 못하는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어떠한 결과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모든 긴장이 레빈의 마음속의 고통을, 꿈에서 육체적 힘을 행사하고 싶을 때 맛보는 그 원통한 무력감과 비슷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손에 터진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종 그런 느낌을 맛보았다. 그 대리인은 레빈을 공경에서 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력을 팽팽히 긴장시키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곳과 이곳에 가보세요. 그는 수차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대리인은 일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칙을 피해가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곧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다. 그래도 여전히 지연될 겁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레비는 걷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중했다. 그러나 그가 피해간 것들이 결국 다시 나타나 또한번 길을 가로막곤 했다. 특히 레빈에게 불쾌했던 점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의 용모가 끝나지 않는 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심지어 대리인도 몰랐다. 만약 레빈이 왜 줄을 서지 않으면 기차역의 매표구에 이를 수 없는지 이해한 것처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는 불쾌감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일 때문에 부딪히는 장애물이 어째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무도 그에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하지만 레빈은 결혼 이후 많이 변했다. 그는 참을성이 강해져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니 함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중얼거리며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그는 선거에 참석하고 그것에 관여하면서 비난이나 논쟁을 하지 않으려 애썼고, 가능한 한 자기가 존경하는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토록 진지하고 열심히 몰두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결혼 이후 예전에는 그의 경솔한 태도로 인해 하찮게 보이던 것들에서 너무나 새롭고 진지한 측면들이 드러나곤 했기 때문에 레비는 선거라는 문제에 진지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 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에게 선거에서 예상되는 대변혁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법에 의거하여 너무나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장악하고 있는 현의 귀족 회장, 즉 후견이라든지,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레빈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로 그 문제, 후견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후견이라든지 귀족들의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여자 김나지움과 남자 김나지움과 군사 학교라든지 새 조례에 따른 민중 교육이라든지 잼스트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장악한 현 귀족 회장 스네프코프는
막대한 재산을 탕진한 구귀족의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선량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문제에서 늘 귀족들을 편들었고 민중교육의 확산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할 제임스 튜버의 계급적 성격을 부여했다. 참신하고 현대적이고 유능한 사람,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귀족, 그것도 단순한 귀족이 아닌 제임스 튜버의 구성원인 귀족에게 주어진 권리로부터 자치의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었다. 언제나 모든 면에서 다른 현들을 앞서가는 부유한 카신현에는 이제 그런 힘이 결집되어 있어 사안들을 제대로 잘 이끌어 가기만 하면 다른 현들과 전 러시아의 모범이 될 것도 같았다. 따라서 모든 사안이 대단한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스네트코프 대신 의장으로 추대될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스비아시스키나 그보다 더 뛰어난 네베돕스키였다. 네베돕스키는 전직 교수로서 매우 지적인 사람이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현 지사가 의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그는 귀족들에게 편파적으로가 아니라 공로에 따라 조국의 이익을 위해 이문을 뽑아야 한다고. 자신은 카신현의 고결한 귀족들이 이전의 선거에서처럼 자신의 의무를 성스럽게 이해하고 군주의 굳은 신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연설했다. 연설을 끝낸 후현 지사는 회의장에서 나갔다. 귀족들은 떠들썩하고 활기차게, 심지어 다소 열광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고, 그가 외투를 입으며 현 귀족 회장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를 빙 둘러쌌다. 모든 것을 자세히 규명하고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레비는 그곳의 군중들 틈에 서서 현 지사가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내 아내가 유감스럽지만 고아원에 가야 한다 하더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뒤이어 귀족들은 쾌활하게 각자의 외투를 입고 다 함께 큰 교회당으로 향했다. 레비는 큰 교회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손을 들고 사제장의 말을 따라하며 현 지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수행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서약을 맹세했다. 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레빈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입맞춤이다 라는 말을 읊조리고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입맞춤이다. 이것은 맹세를 증명할 때는 십자가의 입을 맞추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읊조리고 똑같은 말을 따라하는 젊은이와 노인 무리를 둘러보고는 감동을 느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의제는 귀족들의 자금과 여자 김나주움에 관한 것으로 세르게 이바노비치의 설명에 따르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자신의 용무로 돌아다니기에 바빴던 레비는 그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넷째 날에는 현위원회가 현의 자금을 감사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신구의 충돌이 일어났다. 회계감사를 위임받은 위원회는 의회의 자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현 귀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들의 신임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귀족들은 큰 소리로 그를 환호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세르게 이바노비치의 땅에서 한 귀족이 자신의 위원회가 감사를 현 귀족 회장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며 자금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노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한 위원이 경솔하게도 그 말에 수긍했다. 그때 매우 젊은 인상을 풍기면서도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어느 왜소한 신사가 회계보고를 하는 것이 아마 현 귀족 회장으로서도 기쁠 것이고 위원회 위원들의 지나친 정중함은 현 귀족 회장에게서 도덕적 만족을 앗아갈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거부했다. 그리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들이 자금을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그 딜레마를 자세히 전개했다. 반대당의 어느 요술가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말에 반박했다. 그 다음에는 스비아시스키 그리고 다시 악의에 찬 신사가 말했다. 논쟁은 오랫동안 진행되었지만 아무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레비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그토록 오랫동안 논쟁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특히 그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정말로 현 귀족 의장이 자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세르게이가 이런 대답을 하여 더욱 놀랐다. 아니, 그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귀족 관련 업무를 가부장적이고 가족적으로 운영하는 그 낡은 방법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 다섯째 날에는 군 귀족 회장 선거가 있었다. 몇몇 군에서 그날은 몹시 파란만장한 날이었다. 슬레제네프 현에서는 서비아스스키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그날 그의 집에서는 만찬이 벌어졌다. 27. 여섯째 날에는 현 귀족 회장 선거가 있었다. 크고 작은 홀들은 온갖 제복을 입은 귀족들로 꽉 찼다. 오직 그날을 위해 온 사람들도 많았다. 그림에서 온 사람, 빼떼르부르크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등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지인들이 홀에서 만났다. 군주의 초상 아래에 있는 현지사의 테이블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귀족들은 크고 작은 홀에서 진영별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눈빛에 서린 적대감과 불신으로 보아 타 진영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말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아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멀리 복도로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아 양쪽 진영 모두에게 서로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외양으로 볼 때 귀족들은 두 종류로 즉 나이든 부류와 젊은 부류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나이든 부류는 대부분 단추를 잠그는 구식 귀족 제복에 장금과 모자를 갖추고 있거나 해군, 기병대, 보병대의 특수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나이든 귀족의 제복은 어깨를 불룩하게 부풀리는 구식으로 지어졌다. 그들의 제복은 허리단이 짧은 데다 너무 작고 꽉 조여 그것을 입은 사람들의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에 비해 젊은 부류는 허리단이 길고 어깨 부분이 넓으며 단추를 끄는 귀족 제복에 하얀 조끼를 받쳐 입거나 검은 컬러를 달고 사법부의 상징인 월계수를 수놓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군중들을 장식하고 있는 궁정 제복들도 젊은 부류에 속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들의 구분이 당의 구분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레빈이 관찰한 바로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구당에 속해 있었고 반대로 나이가 가장 지긋한 몇몇 귀족들은 서비아시스키와 수군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당의 열렬한 지지자임이 분명했다. 사람들이 각자의 진영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는 작은 홀에서 레비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이해하느라 헛되이 정신력을 긴장시키며 서 있었다.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또 다른 무리의 중심이었다. 지금 그는 서비아시스키와 홀류스토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홀류스토프는 다른 군의 귀족 회장으로 그들과 같은 당에 속해 있었다. 홀류스토프는 스네트코프를 후보로 세우려는 자기 군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비아시스키는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르게 이바노비치는 그 계획에 찬성하고 있었다. 레비는 반대당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낙선시키고 싶어하는 현 귀족 회장을 후보로 추천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종 제복을 입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이제 막 술을 곁들인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서 가장자리를 장식한 향기로운 삼베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대태세를 갖추고 있군요, 세르게 이바노비치. 그는 양쪽의 볼수염을 가지런히 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 서비아시스키의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한 군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비아시스키는 이미 반대파인 게 분명하군요. 그는 레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을 했다. 그래, 코스차, 자네도 그 맛을 알게 된 것 같군, 그래? 그는 레빈을 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이고는 그의 팔을 잡았다. 레빈도 그 맛을 알았더라면 기뻤겠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서 몇 발짝 떨어져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현 귀족 회장을 후보로 추천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당혹감을 토로했다. 오, 거룩한 단순함이여.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작년처럼 모든 군이 그 현 귀족 회장을 추천하면 그는 만장일치로 선출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지금 여덟 군이 그를 추천하는 데 동의했다. 만약 두 군이 추천을 거절하면 그는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구당은 자기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선출할지도 모르고 따라서 모든 계획이 흑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서비아시스키의 군만 추천하지 않을 경우 스네트코프는 출마할 것이다. 우리 당은 반대파를 교란하기 위해 그를 추천하여 일부러 그에게 좀 더 많은 표를 준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후보를 냈을 때 그들이 그에게 좀더 많은 표를 줄 것이다. 레위는 그 말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다들 웅성웅성 떠들면서 큰 홀로 움직였다. 무슨 일이야? 뭐야? 누구를? 위임이라니? 누구에게 뭘? 반박하고 있다고? 위임이 아니야. 플레로프를 인정하지 않아.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지. 그건 비열한 짓이야. 법이 그런 걸? 레빈의 귀에 사방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그는 어디론가 서둘러 가면서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큰 홀로 향했다. 그러고는 귀족들에게 떠밀리며 현 지사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곳에서는 현 귀족 회장과 스비아시스키와 다른 지도자들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